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로의 초청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미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우리 찬미 21장 성도여 찬양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다 하신 이 안식일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께 간구와 수도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 저희들이 이 재난에 의하여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곳곳에 재난을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난을 인하여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다 돼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우리의 믿음이 이 난간을 헤쳐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저희들이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가정에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더욱더 지켜주시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관여가 저희들이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 관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안식일에 교회를 못 가고 성전에 못 가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정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이주현 집사님께서 재활원을 퇴원하셔서 집으로 귀가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건강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들이 지난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동안에 대학이 폐쇄되고 또 기숙사가 그 퇴거 조치를 받아서 어떤 학생들은 귀가하고 어떤 학생들은 공동시설에 같이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변하게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들, 예측하지 못하는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소식인데요. 어린이들이 4월 첫 주까지 일단 휴교입니다. 근데 처음 며칠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니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보니까 부모님들도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부모님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장년들 소식입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모든 활동이 중지가 됐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지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개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그리고 그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개인 신앙과 예배, 가정 예배와 방송 예배를 위해서 어제부터 실시간 예배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시행착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서도 지금 열심히 보완을 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그리고 최선의 예배를 함께 나누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개인 신앙과 예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에게 제안을 좀 드리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침에는 교회 지나면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교과 공부 매일의 그 소지들을 저녁에 우리가 그 교과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에 예수발학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가져가신 분들 계신데 거기 안에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는, 묵상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이들은 지금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린이 매일 성경을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아이들 수준에 맞는 과 그리고 그 수준에 따른 그 성경 그 과들을, 과제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 안내를 드리도록 합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헌금 안내는 교회로 우편 발송하셔도 되고 재무 집사님인 강윤정 집사님에게 우편 발송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주소가 적혀 있고요. 예배가 마친 뒤에 제가 이 방법을 교회 단체 메시지방 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드벤티스트 기빙 온라인 헌금을 할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북미주에서 만들고 또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트를 저희가 어카운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교회 계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예배가 마친 뒤에 그 방법을 다시 한번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톡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회 같이 참여하려고 순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에게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또는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글 또는 사진, 그리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짤막한 설명도 상관없습니다. 뭐 영문, 국문 모두 가능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같이, 가족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과 다른 삶을 사시면서 찍었던, 생각하셨던 것들을 글이나 사진을 통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은 모든 성도들이고요. 그리고 시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년, 장년을 좀 구분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또 믿음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은요, 3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잡았냐면 제가 이 중에서 내용들을 추려서 다음 주 예배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까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은 어디다 하면 되냐면요, 교회 홈페이지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습니다. bksda.org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바로바로 여러분 승인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다 여러분들께서 글이나 사진이나 올려주셔도 되고, 그게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도 광고를 또 메시지 방을 통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어지고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화면을 통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시편 91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여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천천히 이 말씀을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라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 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참 은혜가 있는 말씀이죠. 시편 91편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갖 시련 속에서도 초지일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의 시인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오늘 시편 91편을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건지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91편에 건지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혹시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유심히 찾아보셨습니까? 시편 91편에는 건진다는 말이 세 번 나와요. 함께 보시죠.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리고 15절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말로는 이 3절 14절 15절에 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이 건진다는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지에 대해서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3절에 나타난 건지실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염병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건지실 것, 이 3절의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건지실 것, 건지리라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쉬레카라는 단어고 이 단어의 원형이 나찰이라는 단어예요. 나찰. 이 나찰은요, be delivered, deliver oneself, snatch away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출받다, 데리고 가다, 낚아채다, 구출받다, 데리고 가다는 비슷한데요. 낚아채다라는 말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우리 시편 91편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왼쪽에서 만인이 내 오른쪽에서 퍼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이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3절부터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너를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지신다고 표현되었냐면 구출하고 데리고 오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낚아채는 것과 같은 암시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올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깃, 날개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함께 봤던 시편 91편 3절부터 7절에 위기 상황들이 이제 나오는데 5절부터 6절, 7절 위기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 위기 상황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알아도 막을 수 없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상황에 대해 여러분 예측하셨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알아도 막을 수 없는 위기 속에 우리는 있고 결국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위기에서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지시는가? 낚아 채듯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는 3절에 나타나는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든 올감입니다. 사냥꾼은 올무 주위에 새를 유인하기 위하여 모이를 뿌립니다. 새는 아무것도 모르고 쪼아먹으면서 먹이를 쪼아먹으면서 올무 가까이로 가요. 새는 몰라요. 점점 올무로 갑니다. 덫으로 가요. 아무것도 모른 채 예측하지 못한 채 올무 가까이에 갑니다. 그때 공중에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봤던 어미새가 올무로 가까이 간 아기새를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는 것입니다. 그게 낙찰의 의미예요. 건진다는 의미입니다. 총알같이 낚아채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 아니 우리는 다른 의미로 이야기했지만 공중에 나는 어미새가 자식을 낚아채서 안전하게 구출해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몰랐고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당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가 있을지 어떤 재앙이 있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각각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 중에 있을 때, 점점 재앙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낚아채서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그 약속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 91편 5절부터 6절에는 위기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밤에 찾아오는 공포예요.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무서워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뭐 몇천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어떤 주는 다쳤고 봉쇄령이 내렸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일 거라고 저는 믿지만 뉴욕주, 커네티컷, 그리고 캘리포니아주가 다친 것처럼 우리주도 다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모든 주에 있는 주민들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또 불편함,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교회에 연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이 어려움과 위기들,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또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절, 낮에 날아드는 화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살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예상이 됩니까? 아니에요. 전장에서 화살이 날아오는데 모든 화살은 나만 피해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나 화살이 피해가지 어떤 사람도 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울 왕도 화살을 맞아 죽고요. 아합 왕도 화살을 맞아 죽습니다.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어느 것 하나가 나를 해할지 모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도 이 위기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이 위기가 누구에게 걸릴지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지, 나는 피해가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가 모르는 나를 향해 날아드는 화살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어두울 때 퍼집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퍼진다는 거예요. 내가 병균이 어디 있는지, 바이러스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 교회 톡방에 올려주셨죠. 주유소에 주유할 때 그 주유 그 레버까지도 만지지 마라. 네, 전에는 그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 거기에도 뭐가 묻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두려운 거죠. 내가 간 곳에 이미 확진 환자가 지나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6피트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2미터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집에 가만히 있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전염병은 퍼지고 있죠. 6절,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입니다. 여기 밝은 것은 낯을 가르치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인생의 행복이라고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인생의 행복에 찾아오는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가장 행복할 때 찾아와서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재앙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고 듣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할 때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행복할 일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모든 것은 다 풀렸고 아, 저 사람은 이제 행복하게 살 날만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채 재앙이 찾아오게 되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 이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미새가 자기 새를 낚아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그렇게 건져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의 공포가 아무리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3절의 건지리라를 함께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14절은 가장 마지막에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15절에 있는 건지리랍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 이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15절에 건진다는 말씀은 할라츠입니다. To draw off or not withdraw. 네. 이 단어는요, 빼내다, 건지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 할라치가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의 어떻게 사용되냐면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 무장한 4만 명 가량이라고 하면서 이 무장한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할라츠를 써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뭐하고 무장하고 영화롭게 하리라. 무장이라는 말과 같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충실함에 대하여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지만 우리도 무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만 우리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충실함이라는 거죠. 이 질병, 이 재앙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 안 하고 기도만 한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자유롭게 행동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바, 우리가 충실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립발레단의 한 단원이 확진을 받았는데 일본 여행 간 걸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국립발레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해고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확진 환자가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해서 몰래 나왔대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수칙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이 찬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은 하지 않는 유난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직시하고 인식하고 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스크 쓰고 세정제 사고 유난한 것 같은 수칙을 지킵니다. 마스크 사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고 미국은 물과 휴지 사려고 늘어섰는데 한국은 마스크 사려고 손 세정제 사려고 사람들이 늘어섰대요. 뭐가 다릅니까? 이곳의 상황도 이제 시작이에요. 이미 벌써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실하게, 신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답답한 거 못 참는다며 내 마음대로 산다면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발빠르게 예배를 전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충실하게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정을 함께 내려주신 우리 모든 직원들,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을 시작한 후에 한 번도 안식일에 불참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한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문 닫아선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문이 열려 있고 어떤 억압에도 어떤 규제에도 교회는 사회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신앙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정말 교회가 문 닫는 이 상황이 실망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편하게 자유롭게 드렸던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기가 지난 뒤에 우리는 이전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고 그날을 고대하시고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날 얼마나 마음이 벅찰지 몰라요. 우리 그리웠던 성도들, 또 이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일들 통해서 만나지 못했지만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날을 생각하고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충실함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영상은요, 이탈리아에서 전 국민이 봉쇄령이 내린 뒤에 아파트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그 있는 국민들이 또 이렇게 이탈리아 오페라나 여러 가지 그 전통 노래들을 굉장히 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그 민속 노래들, 가요들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그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화음을 맞춰서 아주 멋들어지게 노래를 합니다. 그들의 몸은 비록
제약을 당하지만 그들은 극복하고 있다라고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이탈리아에 있는 분들이 그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더, 못 봤던 말씀을 더 볼 수 있고, 못 봤던 책들을 더 볼 수 있고, 함께 같이 놀아주지 못했던 가족들과 같이 놀을 수도 있고, 그런 귀중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충실하게 우리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아무리 인간이 충실하게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너의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 이 시편 128편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이 일을 완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고 따라가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지리라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에서 건지리라는 팔라트의 팔라트 to escape 탈출시키랍니다. 근데 이건 딱 한 의미밖에 없어요. 근데 이 팔라트 앞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초록색으로 나타난 이 사랑한 즉 하쉐크라는 이 단어 하샥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라는 단어예요. 이 하쉐크 하샥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11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매우 독특하게 사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일까요? 다시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것, 예, 네, 사랑이죠. 목사님 뭔 소리 하나 그러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사랑은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쉐크라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를 세워가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뭉개지고 짓눌려가면서 자기가 짓눌려지면서 하는 사랑인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이 하쉐크라는 단어가 이렇게 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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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만들었으면 은을 만드는 데에 이 하쉐크가 쓰여요. 왜 쓰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성막을 세울 때 은기둥으로 다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은만 가지고 기둥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그 젓가락, 숟가락, 수저가 은수저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침마다 항상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젓가락을 항상 일자로 이렇게 피는 일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99%의 함량을 가지고 있는 은 그 수저를 사용하실 때면 이게 사용하시고 설거지를 하고 놓으면 그 은 젓가락이 이렇게 휘는 거죠. 그 정도로 물러요. 근데 이 은 기둥을 세운다 말이 안 됩니다. 건물이 안전하게 지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스로 기둥을 먼저 세우고 은으로 씌웠어요. 그게 성막의 기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The court were furnished with silver. 그 기둥은 은이 으깨지고 짓이겨져서 만든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사랑하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다시 14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중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으깨지고 짓이겨져서 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으깨지고 짓이겨져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여러분, 하쉐크 이 사랑은 짓이겨지고 그 다음에 자기 희생적인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쉐크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쉐크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짓이겨가면서 으깨지면서 부서지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요청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 문을 열고 그 희생적인 사랑, 짓이겨지는 그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거처시라.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은 이 시인은 시편 91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거처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안다. 나는 그를 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지금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시절을 어떻게 겪을지 몰라요. 으깨지고 부서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아낌없이 드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결국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지금도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속히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스턴 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교회 소식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들, 부모 그리고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에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 일들, 이 기간을 통하여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 학기 동안의 모든 과업들을 잘 마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결국 환난의 때는 예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환난의 때 우리는 지금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각 개개인이 집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우리가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붙이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음악이 나올 동안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끝찬미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끝찬미 527장 주 날개 및 527장 주 날개 및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모든 모임을 폐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가 의뢰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위기를 넘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믿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중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상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키셨다는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혜롭게 판단하여 우리를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의료진,
그리고 가족들 중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있다면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질병 속에서 지켜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속히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고대합니다. 그 안식일을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이 안식일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때에 열심을 다하여 모이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화면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청지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그리고 그 손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재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 사업이,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손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각 처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묵상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